여관 주인과 함께하는 하스스톤 검은 바위산 이야기. 낙스라마스에 이어 공개된 하스스톤의 두 번째 모험 모두 검은 바위산. 그 검은 바위산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전설 카드는 바로 제왕 타우리산인데요. 타우리산이 대체 어떤 캐릭터이길래 이렇게 강력한 카드가 된 건지, 타우리산과 라그나로스는 대체 어떤 관계인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서두르지 마세요. 타우리산의 재밌는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하시죠. 타우리산의 이름은 워크래프트 역사상 두 명이 언급되는데요. 먼저 마술사 영주 타우리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술사 영주 타우리산은 검은 무쇠 부족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드워프의 수도인 아이언 포지에서 기나긴 내전 끝에 추방되고 나서 복수심에 다시 전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최악 그 자체. 자신의 본거지마저 점령돼버릴 대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령들을 소환해 적들을 상대하기로 결심한 타우리산. 일곱 현자들과 함께 정령을 소환하는 의식을 시작했는데요. 결국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고대의 정령을 불러내는 데 성공한 타우리산. 하지만 문제는 그 정령이 소환자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 불의 정령왕 라그나로스였다는 것이죠. 라그나로스가 소환되면서 그 자리는 우리가 아는 그 이름 검은 바위산이라고 불리는 화산으로 바뀌었고, 타우리산과 일곱 현자들은 라그나로스가 소환되면서 생겨난 충격에 그만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지도자를 잃은 검은 무쇠 부족은 라그나로스의 노예가 되어 지금까지도 검은 바위산에 묶여 살게 됩니다. 이때 목숨을 잃은 마술사 영주 타우리산의 후손이 두 번째로 언급되는 타우리산, 제왕 타우리산의 카드 모델인 다그란 타우리산인데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모든 던전 중에서 가장 많은 보스를 보유한 던전, 검은 바위 나락의 마지막 보스로 등장합니다. 검은 바위 나락을 공략할 때 자주 등장하는 상대가 제련의 달인 검은 무쇠 드워프들인데요. 하스스톤에서도 검은 무쇠 드워프, 검은 무쇠 잠복자 등의 카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은 바위산 모험 모드에 등장하는 익숙한 얼굴들과 장소도 볼 수 있는데요. 험상궂은 주정뱅이 선술집, 그리고 법의 심판장인 새로운 도전자군이야. 험상궂은 주정뱅이 선술집에서는 험상궂은 손님이 등장하는데요. 이 손님들은 처음 마주할 때는 공격하지 않지만 이 중 한 명이라도 때리게 되면 정말 벌떼처럼 무섭게 몰려들죠. 이런 특징은 하스톤에서도 정말 잘 드러나서 무시무시한 손님들의 러쉬를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법의 심판장은 많은 관중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강력한 투기장 검투사들을 상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스스톤 모험 모드에서도 이런 설정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요. 대법관 그림스톤은 모험 모드에서 카드를 낼 때마다 정말 긴 카드 설명으로 게이머들에게 악명 높기도 하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다그란과 관련된 퀘스트는 드워프의 수장이었던 마그니 브론즈비어드의 딸 모이라 브론즈비어드를 구출해오는 퀘스트인데요. 타우리산의 옆에서 적대적인 NPC로 등장, 모험가들을 공격하는 모이라를 살려놓은 채 다그란을 처치해야 이 퀘스트를 성공할 수 있고, 이 모이라 퀘스트의 설정은 하스스톤 모험 모드에도 잘 반영돼서 모이라를 처치하는 순간 게이머는 제왕 타우리산의 엄청난 응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 하나가 있습니다. 이 퀘스트는 다그란에게 납치당한 모이라를 구출하는 퀘스트인데, 막상 모이라를 구하는 데 성공하면 모이라는 그에게 반해 사랑의 도피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후 대격변 시점에서 모이라는 성을 타우리산으로 바꾸고 아버지인 마그니 브론즈비어드가 다이아몬드가 되어 사망하면서 혼란에 빠진 아이언 포지를 기습 점거,
자신과 다그란의 아들인 타우리산 2세를 내세우며 왕위를 요구하는데요. 이렇게 다그란 타우리산은 죽었지만 그의 자손은 왕손으로서 앞으로의 드워프 이야기에서 계속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왕 타우리산 카드에 있는 설명을 한번 살펴보면 라그나로스를 소환한 것이 그의 조상인 마술사 영주 타우리산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타우리산 두 캐릭터의 이야기를 이 카드 하나에 담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타우리산이 살면서 첫 번째로 후회하는 건 무엇일까요? 혹시 결혼? 카리스마 넘치는 검은 무쇠 부족의 군주가 사실은 낭만을 넘어서 공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타우리산의 또 다른 반전 매력이라 할 수 있겠죠. 검은 바위산 이야기. 오늘은 제왕 타우리산의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선대 타우리산이 제어할 수 없었던 강력한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